사람 한 명한테 말하는 거죠. 어떡해. 언니 둘 중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철 오빠 말고, 이철 오빠 말고. 맨날 나 놀리니까. 아, 하긴 내가 그동안 막둥이를 많이 괴롭히긴 했지 또. 아니 만수르가 살아오겠어. 그만해. 이건 아 지금 네. 한이 씨 입에서 발냄새가 나요. 사파리 룩이에요. 아 요구르트 룩이 아니야? 사파리 룩. 아니 근데 한이야 이거 그지 저 잠자리세요? 아 나도 나도래. 한이 인어공주에 나오는 물건 아줌마 같아. 아 이게 바지인데. 진짜 알겠다. 아니 불행옥장을 넣어놔가지고 불행옥장을 헤엄치려고요. 요새 2015년 트렌드 불행옥장. 요새 여성분들 여성 많이 입으시죠? 여리여리 보이고. 해리포터 같아요. 해리포터. 해리포터 같아요. 해리포터. 거예요. 훈제 연어 타르타르입니다. 연어가 다크서클에도 좋다면서요. 연어가 다크서클에도 좋고 그리고 다이어트 좋고 피로 회복 그리고 피부에도 굉장히 좋아요. 와, 한이는 하루에 한 3트럭씩 먹어야겠네요 그럼. 스테톤이면 좀 러블리한 느낌이 나서 되게 좋아하는데 조금 제가 등치도 있고 키도 크고 그래서 저랑 잘 안 어울려. 등치가 어딨어? 어깨가 약간 줄리엔강. 막도 오늘따라 어깨가 더 넓어 보인다. 뒤에서 보는데 줄리엔 강인 줄 알았어. 가자 걸리버. 진짜. 걸리버 누가 입힐까요? 저 네. 하라가 입으면 진짜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오늘 이제 하라 씨 번째 룩을 저는 한이 씨한테. 자 한이야 들어오세요. 한이. 예뻐. 귀여운데? 예쁘지 않아? 귀여운데? 예쁘지 않아? 아 지금 희철 씨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아 짜증나. 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빠 눈에서 말하고 있어. 엄청 안 어울려 이렇게. 아 그러면은 이쯤에서 네. 저희가 해시태그 한번 달아볼까 봐요. 해시태그 달아볼게요. 샵 나도 언젠가는 사랑스러워질 테다. 샵 과연 그 짜증나. 챌린지로 다 나온 게 이제 딱 유행인데 이거는 약간 근데 좀 조심해야 돼요. 왜요? 과하면 큰일 나. 그쵸. 아, 큰 체격도 어울릴까요? 안 어울리죠. 근데 사실 큰 체격 어울릴 하냐 언니가 얘기해줄게. 프린지를 입었는데 안 뚱뚱해 보이려면 약간 오케이. 좀 사선으로 프린지가 들어간 걸 입으면 날씬하게 입을 수 있어요. 오, 괜찮네. 하냐 우리도 할 수 있어. 탑. 사선이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진짜 나 항상 거인이라고 저한테 놀리는 걸 뭘 그렇게 듣고 있어. 엄청 많이 놀린다 했거든요 제작진들한테. 오빠 괜찮아.